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약물 치료에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먼저 약물 치료 부분인데요. 아까도 이제 얼핏 이야기했듯이 약물 치료를 왜 하느냐.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이 정신질환을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강박증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전부 다 뇌의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물치료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장병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등등 하듯이 쉽게 표현하면 뇌장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뇌라고 하는 장기관에 탈이 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뇌라고 하는 장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이해하기 쉽게는 위장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위장이라고 하는 장기관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관이잖아요. 하여튼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하는, 음식물을 소화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위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뇌, 뇌장,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관이다. 뇌라고 하는 이 장기관의 가장 큰 역할도 뭐냐면 제가 볼 때 소화하는 역할이에요. 뭐를?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만져서 촉감으로 느끼고 또 하는 이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자극에서 그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정보에 주목해서 그 의미를 포착해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주목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감각, 지각 과정이죠. 감각 과정, 지각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이 판단할 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안에 내부 자극을 같이 이제 활용하죠. 이때 내부 자극이라고 하는 게 과거 기억과 대조를 해보는 거죠. 지금 듣는 이야기와 과거의 내 지식을 대조를 하는 것이죠. 대조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그 다음 그 판단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요게 우리 뇌가 하는 이야기.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에요.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또는 내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적절히 소화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기관.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관이죠.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 이렇게 되는데 이 뇌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이 탈이 난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위장은 언제 탈이 나느냐? 위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탈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음식물이 너무 양이 너무 많다 이러면 탈이 나죠. 또 아니면 낯선 음식이다 탈이 나죠. 너무 맵거나 짜다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 부모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정보의 양이 너무 과중할 때, 그 다음에 낯선 정보일 때 흔히 많이 발병하는 게 대학 진학해서 집에서 처음으로 떨어져서 서울을 갔다 아니면 외국 유학을 갔다 낯선 환경에 갔을 때 흔히 많이 발병하거든요. 이거 낯선 음식 먹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흔히 보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안 좋은 비난, 어떤 질책, 무시 이런 것들,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맵거나 짜거나 이런 것처럼 내한테 속이 따가운 말들, 속이 따가운 시선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이런 때 이제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 뇌라고 하는 기관이 종종 어떨 때 탈이 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 탈이 나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가끔은 뇌가 탈이 나요. 우리가 위장병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은 소화불량에 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가끔은 탈이 나요. 가끔 탈이 나면 어떠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꿈을 꾸면 계속 심한 악몽을 꾸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심한 화를 부적절하게 심하게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짝 망상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가끔은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가 오래 안 가죠.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바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내는데, 우리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런 게 있을 때, 때때로 어떤 환경이 낯설거나,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적대적이거나, 또는 자기가 너무 어떤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걸 많이 느끼거나 하면, 가끔 가다 뇌에 혼란이 오는 거죠. 탈이 나는 거죠. 그럼 이 혼란이 오고 탈이 난다는 건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이,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적게 나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조현병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흔히 도파민 가설이라 해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후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신약, 지금 최근에 조현병 약들이 나오는 건 단지 도파민에만 작용하는 약이 아니고 도파민에도 작용하고 세로토닌에도 작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파민에도 작용하고 세로토닌에 양쪽에 다 작용하는 약이 오히려 과거에 도파민에만 작용하던 약보다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은 더 적다 하니까 과거에는 도파민 가설이라 해서 아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증의 조현병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거의 알아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파민 가설은 무너진 거죠. 뭔지 모르겠다 다시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찌됐건 지금 현재 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뇌에 혼란이 온다, 정보 처리에 교란이 온다, 통신이 뒤죽박죽 돼버리듯이 뒤죽박죽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사실상은 내가 좋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뇌에 사고작용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뇌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생각이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연결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왜 막 사람이 막 기분이 업되고 이러면은 막 생각이 막 건너뛰잖아요. 막 건너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쪽이 동시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울증의 경우에는 흔히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사용하는 약은,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이라 하는데, 이 조현병에 사용하는 약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조울증에 사용하는 약은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는 흔히 노에피네피린이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되거든요. 노에피네피린은 우리가 아드레날린 우리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기분 좋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에피네피린이. 그래서 우울증에 사용하는 약은 이 노에피네피린을 더 많이 나오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 지금 약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하는데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뇌에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절해주는 그런 약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 약물 치료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보면 요새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건 올려놓은 거예요. 촛불 추천 50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약물 치료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최명기라고 하는 최명기 원장님의 동영상인데 요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성신여대에서 2007년, 2008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2, 3년 전에 이 성신여대에 계시는 최규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따냈어요. 연구비를 따내서 동영상, 이 조현병에 대한 조현병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 10편을 그 연구비로 이제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10편 중에서 4편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찍었고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떤 막 4편이고 올려져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한 편씩 찍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이분의 최명기 박사님의 이 약물 치료예요. 요거 잠깐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제대로 보려는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시작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분이죠. 김영기 박사님. 하여튼 요런 동영상이 있어요. 요거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가장 무난하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난하게 전반적인 지식을 다 쭉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들 중에서도 보면은 각자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 권영탁 선생님 동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지만 권영탁 선생님은 무조건 최소 용량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에 조금 치우친 그런 강의 내용이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 내용도 보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의 강의가 제가 들을 때 대체로 좀 무난한 강의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패밀리 링크라고 해서 패밀리 링크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홍진표 교수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자세히 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분이 삼성서울병원 전에 예전에는 현대아산병원 계셨는데 한 5년 전에 삼성서울병원도 옮기셨더라고요. 삼성서울병원 계시는 홍진표 교수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 패밀리 링크는 뭐냐면 패밀리 링크는 용인정신병원이 WHO 세계보건기구 협력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용인정신병원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그 갑자기 그 황태현 박사가 지금은 이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곡동에 있던 국립서울병원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거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에 어떤 무슨 부장인가 연구부장인가 뭐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그 황태현 박사가 용인정신병원에 계실 때 만든 게 이 패밀리 링크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하는 가족 교육에 초점을 두고 가족 교육 운동이죠. 일종의. 그래서 총 패밀리 링크가 총 10관가요? 8관가요? 하여튼 8관지 10관지 제가 지금 얼핏 헷갈리는데 이 패밀리 링크에서 가족분들이 다른 가족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본 강의 자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관은 뭐, 2관은 뭐, 3관은 뭐 하면 이제 가족 강사분들이 해서 각자 나는 1과 전문, 나는 2과 전문, 나는 3과 전문 이렇게 자기를 영역을 선택해서 이제 그쪽 공부를 습득한 뒤에 이거를 다른 가족 모임이라든지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해라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구단위, 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가족 교육을 무료로 하거든요. 가족 교육을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패밀리 링크 강사분들이 가서 강사로 교육을 하고 해요. 그때 이제 이걸 같이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고 공부해서 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뭐 검색어를 조현병 약물 치료로 검색하셔도 되고 항정신병 약물 정신병에 대항한다 하는 의미에서 항정신병 약물이라 해요. 이런 거를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자, 크게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약이 지금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분명히 약효가 있고 약을 잘 먹어줘야 돼요. 약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좀 일어나서 강의를 할게요. 뒤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앉아서 강의하기보다는 강의하다 보니까 좀 일어서서 강의하는 게 낫겠네요. 자, 약을
잘 먹어주면 좋은데, 크게 볼때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약을 안 먹을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만 먹고 딴 거를 안 할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먼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우리 애가 약을 안 먹을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와요. 가족분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자, 먼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때 크게 몇 가지. 하나가 맨 위에 있는 병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약을 안 먹으려 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약물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병의 증상이 있어서 안 먹으려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각 당마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 여기 읽어볼게요.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병에 대한 오해, 무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현병, 정신질환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모르는 게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지한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학교 교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단한 자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단한 줄도 배운 바가 없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이쪽에 지금 현재 우리 이 실태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사님이라도 소용 없습니다. 대학 교수라도 소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병 집안에서 발병을 했을 때 애가 병에 걸렸다. 내가 박사다. 내가 대학 교수다.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체 임원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판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이 병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본인만 무지하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무지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옆에 있는 친척 대학 교수한테 물어본다, 대기업체 임원한테 물어본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한테 물어본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배운 바도 없고 상식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다들 백지 상태에서 이 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빨리빨리 공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난 아는 게 없구나 하고 빨리 공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 내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내가 아는 내 상식 가지고 10년, 20년을 고수하는 분들 계세요. 매우 곤란한, 상식이 통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상식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 배우지 않고 모르니 병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이 매우 무식한, 무지한 상태예요. 언론사의 기자들도 무지하고 정치인, 공무원 무지하기가 다 짝이 없어요. 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견이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위험하다든지, 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번 걸리면 이제 끝장났다, 안 낫는다라든지, 또는 뭐 약을 먹으면 약은 너무 독하다, 그래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해들이 사실은 병을 인정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걸 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병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이더라도 내 문제는 뭐 우울증 정도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들 병원에 가서 조현병이다 진단을 딱 받으면 그래도 아니겠지, 아니면 좋겠다는 바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가족도. 우울증은 좀 가벼운 병이고, 조울증은 그거보다 심한 병이고, 조현병은 제일 심한 병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현병에 걸렸다면 완전히 막 이상한,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하고 정말 뭐 말도 안 통하고 이러는 거를, 다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폐인이 되는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도 기복이 있어요. 치료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조현병이다. 치료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내내 횡설수설 하느냐. 아니 횡설수설 하긴 하는데 그중에 1년에 한 서너 달 심하게 횡설수설 하는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벼워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시기도 있고 이게 계속 우리가 붓기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부었다 빠졌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게 심할 때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 해서 다 같은 조현병도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증상이 매우 가볍고 살짝 경미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있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또 잘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고 아무튼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거는 조현병에 걸렸다면 아 무슨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흔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대하는 근무의 해결 방법은 뭐냐? 질병 교육을 하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되 질병 교육, 약물 교육을 하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현병 교육이다, 조울증 교육이다라고 한다 해서 교육이 같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현병 가족 교육이다 하더라도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당사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끔 오히려 내가 조현 특질을 가지고 있다, 조울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남이 갖지 않은 강점을 가졌다고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강점을, 자신의 특질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오히려 훨씬 긍정적으로,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니면 영 반대로 이거 완전히 뇌의 질환이고 뇌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절망감에 빠뜨리는 방식의 교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가족 교육이다, 조현병 교육이다 하더라도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불행한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조금 더 비판을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조현병을 너무 낮춰보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의사들부터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에 딱 걸리면은 일종의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고장났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치료라는 미명하에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사람처럼 되라. 이거를 너는 보통 사람보다 못해졌다. 지금.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네, 그게 치료다. 보통 사람처럼 만드는 거를 자, 보통 사람보다 못해졌다 해놓고 보통 사람처럼 되라. 이걸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봐도 그렇고 또는 정신병원에서 교육을 듣던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교육을 듣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들어도 그렇고 그런 식의 책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90% 이상이라고. 그건 뭐냐면 전체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 90% 이상의 전문가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을 쉽게 표현하면 무시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병원에 가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 또는 정신재활센터에 가면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안 받겠어요? 조현병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해줄 때 그 말 속에서 무시하는 듯한 느낌 또는 매우 애처로워하는 듯한 느낌 또는 거의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매우 비관적이고 낙담적인 그 분위기가 풍겨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못 느끼겠느냐는 거죠. 그걸 느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상당수 가족분들이 아닐 거야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조현병도 진단받고도 또 딴 병원 가보고 또 딴 병원 가보고 입원 시키셔야 됩니다. 절대 입원 안 시키고 하려고 하고 약물 먹여야 됩니다. 절대로 안 먹일라 하고 잠시 입원했을 때 먹였다가 퇴원하면 바로 약 떼버리고 가족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수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첫 1년, 2년, 3년 처음 몇 년 동안 병을 못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왜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조현병, 과거에 이 조현병이 옛날 역사적으로 봐서 옛날 샤먼 시대 때, 모계사회 시대 때, 부족사회 시대 때, 농경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수렵 목축사회 시대 때, 모계사회 시대 때 이 샤먼들이 있었잖아요. 무당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죠. 이 샤먼 시대 때는 이 조현병 당사자들이 보는 환시, 환청 이런 거를 신의 계시로 부족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조현병 환자들이 하는 그 엉뚱한 소리를 신의 계시라고 부족들이 받아들이고 존중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샤먼이었다고 조현병.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막 헛소리를 짓거린다, 환시를 본다 그러면 막 온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완전히 떠받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현병에 걸렸다, 병원에 가든 어디 간들, 아 내가 갔다 막 환각이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 뭐 이런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가도 와 환청이 들리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도대체 무슨 환청입니까 하고 그 말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우리가 왜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겠느냐, 왜 안 받아들이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조현병 걸렸다, 환청 있다, 환시 있다, 다 쓸데없는 거다, 망상 있다, 다 쓸데없는 거, 모조리 다 쓸데없는 거고 고장났다라고 하니까 사람을 완전히 증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치료법은 첫 단추가, 제 이야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인다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가 사람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약 병 주고 약 준다 하잖아요. 약물 처방을 함과 동시에 병을 같이 주는 거예요. 무슨 병? 자존감 손상이라고 하는 병을 같이 주는 거예요. 자아정체감 손상이라는 병을 같이 주는 거예요. 약을 주면서 사람을 완전히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나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자존심, 이렇게 망가진 이 자존심, 자존감을, 자아정체감을 회복하느라고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고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끝끝내 회복 못해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만들고 있다. 자, 왜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시작할 방법은 없겠느냐. 자, 우리가 기존의 방식은 첫 단추부터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시작한다. 자아정체감을 망가뜨리고 시작한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하거나 제가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여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병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제가 끊임없이 고민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교육을 할 때, 약물 교육을 할 때 이런 자존감을 지켜주는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 하겠죠. 아, 조현병 이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지만 알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특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죠. 조현병이 뭐지? 뭐가 좋은 거지? 연구를 하게. 당사자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가족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맨날 비난하는 이야기, 그런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다가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꼭 나쁜 게 아니구나. 꼭 열등한 게 아니구나. 이게 강점이 많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 나가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으려는 게 약물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는 경우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약물의 작용 기전이라든지 약효 부작용에 대한 오해가 심해서 안 먹으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처음부터 안 먹으려 할 때 이 약이 독하다. 한번 먹으면 못 끊는다던데. 뭐 등등 이런 식의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이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안 먹으려 하는 심리가 많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흔히 어떨 때에 여기에 실패하느냐 하면 첫 발병에서 처음 입원해서 약 쓰고 퇴원했을 때. 자, 처음에 발병해서 병원에 처음 약 쓰면 약이 보통 잘 들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만성화된 환자들이 약 쓸 때에는 약이 같은 약을 써도 좀 덜 듣는 경우에도 처음 쓰면 찌빵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청 있던 거, 환청, 환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망상도 확 줄어들고 공격적이던 애들이 확 차분해지고 첫 입원 때 약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그럼 집에서 그냥 화들짝 놀래 처음 입원시킬 때 완전 뭐 애가 난리를 쳐서 화들짝 놀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을 시키고 한 달 지나서 경우에 2달 지나서 퇴원을 시켜보니까 애가 말짱하거든요. 조금 뭐 문제가 있지만 잠 좀 많이 자고 뭐 그런 거 빼놓고 왜 말짱하고 대화를 해도 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제 병 나았나 보다. 애들도 아 이제 저 병 나았어요. 약 그러니까 약 안 먹을래요. 그래서 약을 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을 떼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더 좋아져요. 애가 다음날 되면 못 일어나던 애가 다음날 또 발딱발딱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도 훨씬 더 잘하고 책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뭐 이거 아 이제 병 진짜 나았구나. 그런데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 석 달 넉 달째 가면 뭐가 이거 뭐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물의 작용 기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이 뭐냐면 자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천천히 빠져요. 약효는 오늘 약 먹었는데 내일 바로 약효 나타나는 이런 건 없어요. 오늘 약 먹으면 약효는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망상, 환청,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그러니까 와해된 사고죠. 와해된 사고, 그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렇게 조현병의 다섯 가지 증상이라 했잖아요. 이 중에 음성 증상에 효과적인 약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망상, 환청,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여기에 약들이 이제 잘 듣는데 특히 제일 찍방으로 듣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환자들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약을 처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약 먹는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찍방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이에요. 이게 말을 동문서답하고 횡설수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 머리에 꼭 꽂고 막 오늘은 돌아다니고 뭐 이런 상황에 안 맞는 부적절한 행동하고 하는 그런 조현병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와해된 행동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막 위치에 안 맞는 이야기, 횡설수라는 이야기, 망상 말고 막 엉뚱한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이런 주제가 없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런 게 와해된 언어거든요. 생각이 안에 생각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의 논리가 무너져서 말이 막 엉뚱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내가 이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이 제일 직방이에요. 먹으면 제가 보는 때는 거의 한 2주면 바로 잡혀요. 거의, 이거는. 그 다음에 듣는 게 환청이에요. 환청,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환청이. 그 다음 망상이 제일 오래 걸려요. 망상은 보통 약 먹고 약효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보통 한 제대로 나타나려고 하면 한 넉 달, 16주 정도를 이야기, 한 넉 달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망상이 잡힙니다. 이 이야기인데, 망상은 보면 약만으로 끝끝내 안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확 줄어들긴 하는데, 끝끝내 좀 작게 은근히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약들이 들어가면은 잘 듣는데, 먹기 시작하고 약효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한 2주쯤 지나서부터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을 쭉 먹다가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는 게 보통 한 두 달 내지 석 달 지나야 약효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안 먹고 또 한 두 달 정도는
두 달 내지 석 달은 약 열심히 챙겨 먹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는 이렇게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해서 빠질 때에도 매우 서서히 빠집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먹으면 한 시간 뒤에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요. 병원에 애들 강제 입원 딱 당해서 딱 약 먹으면 요새 신약은 그 부작용이 덜한데 옛날 그런 크게 봐서 항콜린성 부작용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추체 외로계 부작용 계통이 있고 진정 작용이 있고 이런데 이 몸에 추체 외로계 부작용 같은 경우는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근육이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인데 약 딱 먹고 나면은 한 시간 뒤에 되면 딱 고개가 안 돌아가요. 이런 문제들 눈이 갑자기 휙 뒤집혀요. 자기가 그럼 애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런 추체 외로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부작용이 바뀌어가면서 이거 나타났다가 조금 견딜만하면 또 다른 거 나타났다가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부작용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작용은 즉시 나타나요. 즉시 나타나서 계속 이제 많은 부작용들을 겪어내야 되는데 이 약을 끊으면 부작용은 하루 이틀이면 바로 없어져요. 약 끊으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병원에 애들 입원해서 한 달, 두 달 약 먹다가 집에 딱 퇴원해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서 아 이제 약 끊어도 안 되겠나 탁 끊으면 부작용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없어져요. 진정작용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정작용 때문에 계속 애가 힘이 없이 누워있고 자꾸 잘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워있만 있던 애가 벌떡벌떡 뭐 일어나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바로 없어지는데 하루 이틀은 바로 없어지는데 약효는 석 달 정도를 그냥 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석 달 기간 사이에 가족들도 착각하고 본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병 다 나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약 끊으면 한 석 달에서 넉 달 지나면 거의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재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쭉 유지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1년 안에 거의 한 80%가 재발해요. 약 끊으면. 그래서 약을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약물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병이 나왔다고 착각해서 그렇고 의지력으로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때 질병 교육 질병이나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약물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생기기 때문에 질병 교육 약물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약물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물 부작용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의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 상당수 많은 환자들이 요새 이제 신약들은 좀 덜한데 옛날에 보면 클로르프로마틴이 1952년에 처음 개발됐다 했잖아요. 이 클로르프로마틴 계열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해요.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면 몸에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죠.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계속 갈증이 나니까 애들이 자꾸 물을 마셔요.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하면. 그리고 미세근육 작동이 안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줌이 안 나오고 변이 안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게 항콜린성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클로르프로마틴 계통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한 약이었고 그리고 진정작용도 심해요. 몸이 축축 늘어지고 계속 잠 오고 몸이 무거운 거죠. 그런 게 이제 클로르프로마틴 계열이고 그 다음 1958년부터 개발된 할로페리돌 계통은 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은 덜한데 대신에 뭐가 심했느냐 하면 추체 외로계 부작용 이 심했어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은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가짜 파킨슨병.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들 보면 몸이 로봇과 좀 뻣뻣하잖아요. 걸을 때도 보폭도 잡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서 가성 파킨슨병이라는데 추체 외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에 제일 정수리에 보면 운동신경 그게 뇌에 두정엽에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척추를 타고 척추의 중앙을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추체로라 그래요. 추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 세포들의 모양이 추 모양으로 생겨서 추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의 길이다 해서 추체로라고 하는 중앙 그냥 고속도로가
이 밑, 여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쫙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발이, 섬유 다발이, 신경 다발이 쫙 뚫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추체로, 그게 운동을 관장하는 건데, 추체 외로는 뭐냐? 추체 외로는 소뇌라든지, 기타 뇌의 다른 부위에서 나와서 운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추체로 옆길을 타고 가요. 우리 갓길처럼, 고속도로 갓길처럼. 그래서 추체 외로라는 거예요. 추체로의 바깥길이다. 해서 추체로의 바깥길로 내려가는 섬유다발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라는데, 추체 외로계 부작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근육을 뻣뻣하게 만드는 부작용이고, 근육의 조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잡으려 하는지 자꾸 헛잡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그럼 자,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약 딱 먹었는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내 눈이 휙 뒤집혀요. 와,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하면, 병원에 처음에 입원할 때 자기가 왜 입원하는지도 모르고 강제 입원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도 막 아무 설명 없이 강제로 먹었는데 휙 돌아가요. 야, 나 큰일 났다. 지금 이제 인체 실험 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생체 실험 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그랬던 경우. 그래서 병원에 퇴원했는 환자를 붙들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환자들, 뭐가 제일 힘들고 걱정이었느냐. 자기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자기가 큰 병에 걸린 줄 알았대요. 무슨 큰 약물 부작용인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약에 대해 반드시 자 약에 대한 약물 교육이 사실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약물 교육이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약물 교육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당사자한테도 약물 교육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약이 제일 기본이랬잖아요. 제일 기본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놈이거든요. 이게 짧은 시기에 몇 년 먹고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약을 떼고 싶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비타민처럼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막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 뗄라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약을 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약을 사실은 뗀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경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약을 흔히 보면 대단한 경지가 된 사람들은 약 안 뗄라 해요. 아 그럼 뭐 약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비타민처럼 그냥 매일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뭐 오히려 자기가 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 회사 생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조현병이다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약 먹는 거 전혀 거부감 안 느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약을 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누가 약을 뗄라 하느냐. 보세요. 자기 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병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대인관계 기술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눈 뜨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도대체 뭐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하루 종일 씩씩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왜 조현병 환자인데 내가 왜 이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을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요. 실제로는 이 약을 지금 약을 뗄 아직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 초보도 아직 아닌 사람들이 흔히 약을 떼려고 해서 약을 떼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자, 병에 걸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딱 시키면 이거는 병원이 해줘야 되는 기본 역할이에요. 병원이 입원만 시켜놔놓고 환자 교육을 안 시키고 가족 교육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금 약만 처방하고 있는데 약만 처방이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강도 높은 교육이 병행이 돼야 돼요. 환자들 입원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느냐고요. 침대에 눕혀놔놓고 아무것도 약만 먹이고 기껏해서 한다는 게 미술치료다 해서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있고 뭐 종이접기나 하고 있고 아니 이 가장 필수적인 교육을 왜 안 시켜주느냐고요. 그 시기에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입력이 되죠. 자기가 왜 입원했는지 애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10분, 20분 교육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애들 그 시기에 매일처럼 교육이 들어가줘야 돼요.
질병교육, 약물교육, 특히나 이 약은 평생을 먹어야 되는 건데 약물교육 철저하게 시켜줘야 되죠. 약을 도대체 왜 먹어야 되며 약의 작용기전은 어떠며 이것의 효과는 뭐고 부작용은 뭐며 이걸 다 해서 입력을 시켜주면은 본인이 왜 약을 안 먹을라 하겠어요. 가족들도 처음에 발병시켜서 입원시켜 나누면 가족교육이 매주 최소한 매주 한 번은 해줘야지 되죠. 가족 교육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질병 교육 시켜줘야 되고 약을 약에 대한 원리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의 부족만이 아니라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는 사실은 의사가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가 무조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뭐가 불편하냐, 약을 먹으니까 어떻더냐.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하나 먹는 것도 몸에 유해하지 않은 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을 먹거나 뭘 먹거나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챙겨서 이거를 따져서 먹습니까?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먹었더니 몸에 이상한 작용이 나타나면 뭐가 오줌이 잘 안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뭐가 몸이 뻣뻣하고 갑자기 살이 막 떨리고 하면 이걸 누군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논을 해줘야죠. 그게 의사들은 의사들이 단지 약만 처방하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 아니고 약을 처방하면 약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 먹으니까 어떻든지 세세히 들어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상담을 안 해주고 있다. 이게 문제죠. 왜? 3분 진료가 아니고 5분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기필코 어떻게 해서든 쟁취해내야 되는 게 정신과 진료는 무조건 기본 30분이다. 이거 쟁취해내야지 돼요. 기본 30분 진료 안 하고 어떻게 5분, 3분 만에 5분 만에 어떻게 뭐를 파악을 하겠느냐고요, 의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는, 환자하고 의사 간의 의사소통만 열심히 잘 되면, 다,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약을 종류를 바꿔주든, 부작용 방지제를 넣어주건, 또는 환자를 잘 설득해 좀 참아보라 하던, 등등. 그래서, 이 경우는 의사 면담, 약물 처방 조정,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병의 증상 때문에, 약물 복용과 관련된 환청 또는 망상이 있는 경우 환청이 약 먹지 말라고 시켜요. 저거 그런 환청 가진 친구들도 꽤 돼요. 이래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해서 10년씩 20년씩 약 잘 먹고 있다가 이제 약 안 먹으려고 이제 딱 버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겹다는 거죠. 나 이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도 환자 의사 간의 의사소통 부족, 이럴 때는 심리상담, 의사 면담, 심리상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지 않으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의사 면담. 그 의사들이 면담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우리 약을 더 잘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의사 면담. 그 의사와의 신뢰관계와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으냐? 서울대병원 있는 의사가 좋다 그런 거 없어요. 대학병원 의사가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의사는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가 최고로 좋은 의사예요. 환자가 지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흔히 가족들 중에 상당수 가족이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안 보내고 가족이 좋아하는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가 최고로 좋은 의사예요. 그래야 서로 대화도 잘 되고 그래야 모든 게 약물 약 같은 거 약 안 먹으려는 환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 먹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 좋은 심리상담자는 적절한 시점에 약물치료를 권유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약을 안 먹으려고 애가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심리상담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네 속깟깟 한 거 이야기하러 상담받으러 가자. 아니면 진로 문제 상담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시작하고 그러면 좋은 심리 상담자는 이후에 결국은 약을 먹도록 권유해 준다. 약을 먹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질병 교육 및 약물 교육. 이런 걸 해야 질병에 대한 이해, 책임감, 자기 관리를 유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장기 주사제의 문제인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환자들의 한 70% 이상이 장기 주사제 로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한 30%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장기 주사제를 점차 더 많이 사용하겠죠. 한번 주사 맞으면 기본 한 달씩 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데 이제 이 장기 주사제를 사용할 때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주사제를 약 용량을 지나치게 세게 주사하게 되면 환자 그래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있어요. 약의 용량이 세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힘들다든지 진정작용 때문에 계속 몸이 무겁고 하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뻣뻣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주사제로, 이게 먹는 약 같으면 부작용이 심하면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주사제는 몸 안에 들어간 걸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꼬박 한 달이면 한 달을 그냥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장기주사제로 처방할 때는 과용량으로 처방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건 의사들이 알아서 할 몫이죠. 그래서 용량을 좀 적다 싶게 용량을 주사하고, 만약에 용량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장기주사제를 먹으면서 플러스 경구투여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더 먹다가 차차 떼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하여튼 장기주사제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여분의 약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약, 항상 비상약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주사제로 하는 경우도 비상약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치료받을 때 항상 비상약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면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많이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상태가 안 좋아질 때에 이틀 내지 3일만 일시적으로 약을 딱 높여 먹어도 바로 가라앉아요. 또 잠만 푹 재워도, 애들이 다들 문제가 생겨요. 잠을 안 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잠만 2, 3일 푹 재우면 바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항상 비상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에 두 번 먹여라. 방법이 없을 때는, 지금 애는 뭐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는데 이거 어쩌면, 그런 방법밖에 없죠. 근데 한 번에 두 번 먹이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의사한테 미리 의논해서 애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질 때 급하게 혹시 그런 날에 먹일 수 있는 비상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리 그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강제 투약하고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봤는데, 하나가 몰래 속여서 먹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스에 타서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애가 안 먹으려니까 주스에 타서도 먹이고 밥에 타서도 먹이고. 제 이야기는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약이 들어가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나중에 이걸 애가 알게 되는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속이지는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당사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이에요. 얘들이 진실성의 욕구가 워낙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속이지는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득하거나 애원해서 먹이시는 분들도 많죠.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먹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10년을 약을 먹었는데 네 약을 왜 먹고 있나, 약을 먹으면 뭐 어떤 점에서 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10년을 약을 먹으면서도 약 왜 먹고 있나, 그냥 엄마가 먹으라 해서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해서 먹어요. 자기가 왜 약을 먹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약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설득하거나 애원하면 먹는 애들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일 때에는 이렇게 먹이면서 반드시 심리 상담을 통해서든 또는 질병 교육이나 약물 교육을 통해서든 약을 왜 먹는지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애한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스스로가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투여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약을 먹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제 입원, 비자의 입원을 시켜서 먹이는 방법. 자, 이제 가족분들이 다 워낙 답답하면 애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는 있고 헛소리를 한다, 또는 부모한테 난폭하게 군다, 근데 약을 안 먹으려 한다, 애가 분명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건 뻔히 보이는데 약을 안 먹으려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켜서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게 득과 실이 있어요. 물론 애의 상태로 보면 당연히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서 약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강제 입원의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애들마다 좀 달라요. 애들이 좀 순하고 착한 애들은 강제 입원 시켜도 나중에 부모가 미안하다, 그때는 할 수 없었다 하면 막 그냥 용서하고 지나간 애들이 있는데, 10년 세월을 용서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되면 얻는 득과,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음식 모든 게 그렇지만 입에 들어가서 얻는 득이 있고, 강제로 먹이게 되면 지 자존심 상하거나 화가 나면 이 속상한 마음 때문에 하는 손해가 있어요. 이걸 항상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강제 입원시키면 이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강제 입원을 안 시키는 게 좋은데, 또 요새는 여건이 더더욱 강제 입원을 못 시키는 여건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해야 되나? 대학병원들은 지금 대구 바닥에 보니까 대학병원은 이제 강제 입원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 본인이 입원하겠다. 괜찮은 병원은 이제 본인이 입원하겠다 할 때만 입원시켜주지, 강제로는. 옛날에는 강제 입원이, 쉬웠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강제 입원이 이제 어려워진다. 이건 좋은 시대적 분위기예요. 이제는 하급병원들만 강제 입원을 받아주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이제 비자 입원인데. 그래서 답답해서 저한테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면, 자, 분명히 약 안 먹으려 할 때 무조건 약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저렇게 안 먹으려 할 때는 입원해서 먹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이 없으니, 그럼 뭐냐? 기다리십시오. 건수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건수가 잡힙니다. 지금 부모님 볼 때 애가 막, 애가 횡설수설하고, 애가 부모한테 난폭하게 나오고 이러면 반드시 먼 건수가 잡혀도 잡혀요. 집을 때려 부수든지, 부모를 패든지, 길 가다가 딴 사람을 패든지, 뭐, 건수가 잡히면 제하는 게 바로 요새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무조건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 집에서 애가 집에 컵 하나 집어 던졌다. 옳지면 무조건 경찰에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에, 자, 요게 건수다 싶을 때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물론 경찰이 후송 안 시켜줘요. 그런데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아, 방법이 없다. 입원시키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미리 병원하고 다 알아두라는 거예요. 병원, 전부 다 이제 연락만 하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두고, 그러고 나서 건수가 잡히길 기다리십시오. 건수가 잡히면 그때 가서 입원시키십시오. 그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원시키면 쉽게 퇴원시키면 안 되죠. 입원시켰다가 날 퇴원시킬 때에는 대책을 세워서 퇴원시켜야 돼요. 자, 건수가 잡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나중에 승복할 수 있는 건수가 잡혀야 돼요. 네가 집에 물건을 때려 부숴서 도저히, 부모를 때려서 도저히 뭐 해서 애가 나중에 나를 왜 강제 입원시켰느냐라고 할 때 그걸 애가 자기가 부모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동의가 될 수 있는 방식.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권해봤는데 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반드시 건수가 잡혀요. 두 달, 석 달 안에 반드시 건수가 잡혀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다가 딱 나중에 본인이 빼도 박도 못할 건수가 잡혔을 때 입원시키십시오. 자. 약만으로 안 되는 이유,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서. 자,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서 요거는 17분 분량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추모곡. 코흐가 나중에 말년에 한 1년 정도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무렵에는 요양치료, 정신병원 치료도 있고 요양치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요양치료한다고 가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결국 자살했죠. 근데 코흐가 평생 동안에 작품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했을 때가 그 정신병원에 있을 때, 나중에 요양치료 받고 있을 때, 마지막 한 2년 정도에 제일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죠. 살아생전에는 그림 단 한 점도 못 팔았어요. 딱 한 점 팔았다는데 이발사한테 머리 깎으면서 이발비가 없어서 그림 주고 이발했는 그게 딱 한 점 판 거예요. 평생을 동생 태호가 들어서 다 형 그림을 받아다가 잘 창고에 저장해뒀는데 그게 사후에 대해서 나중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반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 고흐가 미술계의 거장이잖아요. 왜 거장이냐 하면 제가 잠깐 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이 반 고흐의 그림, 그리고 고흐와 절친했던 고갱의 그림이 그 이전의 그림들과 뭐가 다른가?
시대를 바꾼 새로운 그림이거든요. 그게 이제 살아생전에는 평가를 못 받았지만, 왜냐하면 원래의 그림이 보면은 옛날에 뭐 고전주의, 그래서 성서 이야기 그리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고흐와 고갱 이전에 유행했던 게 인상파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 마치 사진을 찍어 놓듯이, 오늘날 사진 찍은 것처럼 그대로 그리는 그런 이제 화풍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고흐가 시작했던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안 그리고, 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흐의 유명한 그림 중에, 우리도 밖에 지금 홀에 걸려있지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거 보면 막 밤 하늘에 막, 이게 막 돌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의 때론 원근법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받은 인상의 느낌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같은 거를 때 아주 막 노랗게, 완전히 막 이거는 빛이 엄청나게 찬란한 그런 빛을 쓰거든요. 그냥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그래서 이제 고흐의 그 막 밤하늘에 그 뭐 소용돌이 치는 게 자기 마음으로 본 거죠. 그게 진짜 하늘에 소용돌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투영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그 그림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고흐가 죽고 나서 후대 화가들이 고흐를 본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림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 거구나. 꼭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구나. 이래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게 추상화가 나오게 되는 추상 라고 하는 새로운 화풍이 나오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 첫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게 고흐가 역할을 했는 거죠. 이제 고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미술가들 중에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또는 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았던 미술가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이 보면은 남들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것이 미술계에서도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음악계에서도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예술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걸 착안해서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이런 게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천재성. 보통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할 줄 아는 거지. 예를 공부를 한다. 보통 사람들 공부 잘하는 거는 그냥 책에서 배고 보고 배운 그대로 그거 암기 잘하고 그거를 남한테 잘 전달하고 잘 요약하고 요 수준에서 하는 공부지, 남이 모르는 게 새로운 게 나오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조현이라는, 조울이라는 이런 특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이 남들과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따지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치료에 한 게, 요건 한 2분짜리인데 최영희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거예요. 동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비유, 이분이 사용한 비유가 약을 처방, 약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환자가 물에 빠져 서우적거리고 있는데 튜브 던져주는 거가 약물치료다. 근데 튜브 던져줘, 튜브 위에만 둥둥 떠 있게 할 거냐, 헤엄치는 법을,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약물치료와 그래서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이분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고,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지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예요.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을 이제 심리치료 중에서도 인지행동치료 예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맨 끝에 했던 이야기가 자가 치료자가 되라. 그 이야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치료자가 돼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신체 질환에서도 우리가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체 질환에서도 자, 우리가 누가 치료하는 거냐.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치료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읽으려고 사놓고 아직 못 읽은 책인데, 이건 신체질환에 대한 책인데, 환자주도치유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샀는데, 이 책의 주장인 즉슨, 결국 의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건 20%다. 나머지 80%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거다, 치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질환의 경우에도 환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신질환은 더더욱 그래요. 정신질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가 자기 병을 치료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지금 완전히 세상 포기하고 나 모르겠다라고 지금 나가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자기 병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도와줘야 돼. 가족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족분들이 그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기운을 북돋아줄 때 가능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전문가들이 그의 기운을 북돋아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족이든 전문가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잘 이렇게 북돋아주는 식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결정권, 스스로의 자기 주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그거를 자꾸 격려해 줘야 되죠. 이래라 저래라 주변에 지시하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영영 자기 주도적 치료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도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결정권, 자기 스스로의 선택 그걸 존중해 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상담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자리에도 우리 당사자분들도 와서 계시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 계신 게 저는 지금 참 좋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당연히 이 교육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심리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되고 등등한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이 항상 더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가족이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2, 3년 공부하다 보면 당사자 따라옵니다. 가족이 먼저 상담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가족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상담, 자기 가족이 바뀌어야 우리 환자가 바뀐다, 뭐 환자가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가족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가족이 이렇게 노력하고 바뀌어 갈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따라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족이 상담받으셔야 되고, 또 가족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를 다루는 노하우, 어떻게 대할 건지 노하우를 터득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게 1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상당수 가족들이 나가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가 처음 발병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알아서 말짱 안에 고쳐서 보내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를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다음에 상담실에 데려올 때도 상당수 가족들이 상담실에 밀어넣고, 그럼 상담자가 알아서 고쳐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맡긴다고 의사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상담자한테 맡긴다고 상담자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잘해야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10, 20 하면 정말로 최선을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가족이 해내야 되고 스스로가 해내야 되는 몫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0입니다. 그걸 가족분들이 알고, 가족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가족분들이 자기가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셔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하자면, 근데 마찬가지로 가족과 환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이면 당사자가,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이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궁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